이번 시간에는 아타나에서 이 커밋 히스토리 로그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저희가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, 이 프로젝트의 커밋 히스토리를 보고 싶다고 하면, 자,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요. 그리고 팀으로 들어간 다음에 팀에서 Show in Resource History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이 항목을 클릭하면, 자,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. 그런데 저는, 이곳을 통해서 이 커밋 히스토리가 보일 거라고 이 추정은 하고 있는데,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. 지금 현재 이 아타나 버전에 버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그렇다고 아타나 안에서 이 버전, 커밋 히스토리 버전을 리뷰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.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그 중에 Show I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거기서 터미널을 선택하면, 자, 아프타나 안에서 여러 가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요.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git show log라고 엔터를 쳐보면, 아, git log죠.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변경점들에 대한 이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방법으로 git 그 아프타나를 벗어나지 않고 이 커밋 로그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.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git log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콘솔 환경에서 이 로그를 리뷰하는 방법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 생활 코딩 수업 중에 이 커밋 히스토리 조회에 이 콘솔 부분에 가보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git log를 이용해서 이 커밋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. 그거 참조하셔도 되겠고, 아니면 커밋 히스토리 조회는 뭐 토터스깃이나 아니면 기포 맥이나 이런 다른 GUI 기반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예, 고려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.